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하이브가 인수 중인 SM의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 후보에 카카오 대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서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회장으로부터 SM 지분 14%를 인수한 데 이어서 소액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SM 주식을 매수해서 총 40%의 SM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 SM 경영진과 손을 잡은 카카오 역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SM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서 하이브와 카카오 중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이브와 경쟁 중인 카카오의 주요 주주는 김범수 전 의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중국 기업인 맥시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와 카카오가 인수 경쟁 중인 SM의 현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 후보로 카카오 대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2월 14일 국내 언론들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 후보 11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M 경영진은 새로운 사내 이사 3인의 장철혁, 김지원, 최정민 등현 SM 임원들을 후보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SM 경영진은 비상무이사의 장윤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미국 대표를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이브가 하이브의 임원들을 SM의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한 반면, SM 경영진은 SM의 임원들을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와 인수 경쟁 중인 카카오 엔터 미국 대표까지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하이브와 공룡기업 카카오의 SM 인수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